우리가 우리 몸에는 많은 아미노산이 합성이 돼요. 근데 필수 아미노산은 합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먹어줘야 돼요. 근데 이 그렇죠. 아미노산은 수분의 저장고래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없으면 몸에서 근육, 피부 생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은 뭐예요? 필수는 뭐예요? 필수죠. 필수로 필요하다는 섭취를 거지. 네, 필요하다는 거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도움이 진짜 안 신기한 되는. 게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서 그 합성이 안 돼요. 꼭 섭취를 해줘야 돼요. 대단하다. 썬피프로틴 플러스는 구종이 다 들어가 있죠. 그 많은 의사분들이 왜 고기를 추천을 하냐면 필수 아미노산 구종을 다 섭취할 수 있는 건 솔직히 고기가 강해요. 육류죠. 육류죠. 근데 챔 박사님이 이 연자육이라든지 완두콩이라든지 현미라든지 이 귀리라든지 이 조합을 가지고 필수 아미노산 구종을 완벽하게 다 맞습니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썬피프로틴 플러스를 꼭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 네, 제가 말씀드렸죠. 완두콩, 현미. 그래서 이 현미와 완두콩에 들어있는 이 필수 아미노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완두콩 같은 경우는 보통 단백질이 싼 단백질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단백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음식점 갔을 때이 음식점과 이 음식점 차이를 보면 이그 재료값 차이도 엄청나게 커요. 그게 제일 크죠. 네, 완두콩은 GMO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완두콩은 믿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시고 비싸더라도 드시는데 일반 대두는 거의 99% 이상이 GMO콩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물 차이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완두콩은 뭐예요? 엽록소. 엽록소까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막 이게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단백질을 먹더라도 지혜롭게 먹어야 돼요.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을 먹어줘야지 내가 닭가슴살은 지방도 없고 괜찮대. 그럼 닭가슴살을 가지고 그람수를 채워서 먹어볼까 하면 20g, 만약에 한끼 20g 단백질을 먹는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 음식으로 먹는 고기는 20%, 내 몸이 가장 건강한 몸일 때 최대 20%만 흡수가 된대요. 그럼 20g에 20%면은 4g이에요. 4g. 4g밖에 못 4g밖에 못 먹는 거지. 먹어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5배를 먹어야 되면 한끼 식사가 할 그러니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 닭가슴살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세 끼를 먹어? 다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제가 한때 헬스하면서 맞아. 먹었는데 물린다는 표현이 많이 그리고 나와요. 불균형이 당연히 오죠. 맞아요. 네, 그게 영양의 이제 불균형이죠. 우리 몸의 영양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네. 어떠한 질병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필요하지. 맞습니다. 그러면 뭐 닭가슴살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네.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꼭 정말 섭취가 편하고 소화하기 편하고 흡수하기 편한 썬피프로틴 플러스를 이용하신다면 이런 게 있어요. 네. 내가 망가진 몸이, 내가 건강을 지켜온 몸이 한순간에 망가지지 않는 것처럼 망가진 몸을 한순간에 좋게는 못 만들어요. 이 좋은 단백질을 꾸준히 먹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나의 변화된 모습이 보여요. 근데 내가 맞습니다. 먹고 일주일 후에 나 근육이 생겼나? 나좀 어떤 그런 거는 정말 너무나 급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그 아파트 붕괴 보셨죠? 급하면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연자육. 제가 오늘은 썬피프로틴 플러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완두콩 쌀만 알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는 하나씩 짚고 갈 거예요. 근데 썬피프로틴 플러스에 들어있는 것중 하나가 연자육이 있어요. 근데 연자육은 조선 왕조 실록에도 기록이 혈관 청소부로 돼 있대요.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로. 그래서 보면 영조도 이 왕도 심신 안정을 위해 연자육을 즐겨 먹었대요. 그래서 보통 조선시대 때는 왕의 치료제라고 불렸대요. 이게 그래서. 네. 연자육이 그리고 성종은, 영조는 심신 안정을 위해서 먹었고, 네. 성종은 뭐래요? 심장병 완화를 위해 연자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지혜로우셨네. 왕들이 뭐예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심신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영조 왕은 이제 연자육을 심신 안정을 위해 즐겨 먹었고, 성종 왕은 이제 심장병 완화를 위해 연자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의학, 이제 한의사분이 어떤 설명을 했냐면, 연자육은 각종 독소와 찌꺼기로 된 막힌 혈관을 뚫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부인 거예요, 청소부. 연장기. 네. 그래서 썸띠 프로틴을 먹었을 때 우리가 단순히 단백질 섭취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썸띠 프로틴 플러스에 들어있는 스푼 있잖아요. 네. 그 한 스푼 뜨면 반만 단백질이고 반은 연자육도 들어있고 귀리도 들어있고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보면 연자육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 뭐래요? 필수 아미노산. 그 중에 메티오닌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뭐래요? 혈전을 녹여준대요. 굳어진 혈전을. 예, 굳어진 혈전을 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혈액 속에 불필요한 중성 지방.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자육 속에 들어있는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엄청난 걸 찾으셨네요. 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완두콩 쌀단백만 알고 있지만 연자육도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혈관 노폐물을 없애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다. 그래서 네. 실험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연자육이라는 게 인체 어떤지 네. 그래서 이제 쥐를 통해서 쥐 사료에다가 연자육의 풍부한 메티오닌 성분을 보충해 줬대요. 그러니까 사료에다 넣은 거죠. 어떤 쥐? 콜레스테롤이 엄청 높은 쥐한테 네. 사료에다가 메티오닌이나 연자육에 있는 메티오닌 성분을 넣었어요.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혈관 청소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썸비 프로틴 플러스도 정말 꾸준히 한번 드셔보세요. 내가 이거 먹고 밥까지 먹으니까 살쪄서 얘는 끊고 밥을 계속 먹는 거는 정말 저는 비추입니다. 네. 그래서 콩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메티오닌을 이제 연자육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아, 정말 대단해요, 연자육이. 그래서 그리고 메티오닌은 아까 뭐라 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 생성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메티오닌의 체내 합성을 활발하게 또 도와줘요. 연자육을. 그리고 혈관 건강에 유익한 장점. 혈관이 대단하죠. 진짜 코커싱인 것 같아요. 연자육. 그래야지 안 붙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됐나요? 네, 네. 제가 그래서 진짜 단백질, 근데 단백질을 제가 어떠한 영상을 찾으려고 애를 썼냐면 한 시간 동안 찾았는데 우리가 그 배 구멍이 나면 물이 차잖아요. 그거를 물을 걷어내는 영상을 찾으려고 엄청 찾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면 배가 우리가 이렇게 돛단배를 타고 하다가 구멍이 나면 물이 차잖아요. 바구니로 계속 물을 밖으로 퍼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라 보면 돼요. 네. 근데 그 구멍을 막아주는 게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상상으로. 네. 네.